안녕하세요. 음식과의 정면 승부 한끼 대첩입니다. 오늘 선보일 요리는 명절에 먹고 남은 떡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기름 떡볶이입니다. 재료 손질을 시작으로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냉동떡은 1시간, 냉장떡은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조리시간 단축을 위해 30분 이내로 불려놓겠습니다. 불린 떡을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렸다가 믹싱볼에 옮겨 담아 참기름 2스푼으로 코팅을 하고 양념을 준비합니다. 마늘 3쪽을 다져놓고 양조간장 4스푼, 입자가 다른 고춧가루 1스푼씩 다진 마늘, 설탕 1스푼 반에 골고루 버무려 10분간 재워주세요. 재워놓았던 떡은 식용유 3스푼과 함께 중약불에서 천천히 볶아줍니다. 센 불에 굽게 되면 떡은 익지 않고 양념이 금방 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서히 익혀주셔야 합니다. 겉면이 바삭해지면서 속은 말랑해질 때까지 볶다가 물엿 1스푼을 넣고 불을 끈 후에 참기름 1스푼을 추가로 넣어 잔열해서 섞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지금 이대로 드셔도 되지만 개인적인 취향을 조금 곁들이자면 파채를 만들어서 같이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떡볶이는 볶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국물과 함께 끓인 뒤 조리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들어 본 기름 떡볶이는 시간이 걸리지만 볶는 조리법에 충실한 별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끝.